오늘도 무지성으로 돌아다니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호두는 정말 A컵일까? 나, 아이러니, 수학과 수석 출신으로서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바로 계획 작성에 들어갔다. 먼저 체스트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 체스트 둘레와 아래 체스트 둘레가 필요하다. 이 두 값의 차이를 다음 표와 비교해 몇 컵인지 알아내고 아래 체스트 둘레를 앞에 붙여 다음과 같은 값으로 나타내야 한다. 자, 이제 호두의 체스트를 단순한 타원이라고 가정하면 장축과 단축만 측정함으로써 간단하게 둘레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다. 하지만 캐릭터들의 체스트 단면은 완전한 타원도 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 연구 주제를 약 1년 동안 묻어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포기한다면 아이러니가 아니다. 그리고 1년 후 오늘 지금 상황에 정확히 알만한 공식을 찾을 수가 있었다. 볼록 도형의 둘레는 모든 방향에서 본 폭을 적분한 값과 같다는 코시의 둘레 공식이다. 이를 이용한다면 호두의 체스트 사이즈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모든 실험 과정이 정해졌다. 첫 번째, KI키를 이용해 카메라 화면의 길이의 척도를 알아낸다. 두 번째, 호두의 위아래 체스트를 카메라로 돌아가면서 최대 폭을 측정한다. 세 번째, 코시의 둘레 공식을 이용해 위아래 체스트 둘레의 길이를 측정한다. 네 번째, 호두가 몇 컵인지 계산한다. 자, 이제 모든 사전 과정은 끝났다. 바로 실험에 들어가자. 첫 번째로 KI키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세워 카메라 화면에서의 길이가 1픽셀당 0.04259cm임을 알아내었다. 두 번째로 호두의 체스트를 180도로 돌려가며 총 17장을 촬영하였다. 요것들의 각각의 위아래 체스트 좌우 길이를 측정해준 다음 이 공식에 넣어주어야 하는데 데이터가 이선형이기 때문에 수치적 분 방식을 이용해 계산해주게 되면 위 체스트 둘레 46.1430cm, 아래 체스트 둘레 40.8058cm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값의 차이는 5.3372cm이므로 호두는 트리플 A컵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신의 캐릭터는 얼굴은 크고 몸은 작은 데프롬의 체형을 하고 있기에 각 둘레를 호두와 동일한 키인 동양 여자의 평균 아래 체스트 사이즈로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일단 호두의 키를 KI 키를 이용해 확인해보면 149.7781cm임을 알 수 있다. 150cm의 여자 평균 아래 체스트 둘레는 약 70cm이므로 이에 맞춰 선형 비례하게 캐릭터를 키워주도록 하자. 아래 체스트 둘레를 기본으로 선형 비례 스케일링을 적용하게 되면 40.8058분의 70의 배율이 모든 둘레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호두의 위 체스트 둘레는 79.1557cm임을 알 수 있다. 즉, 위아래 둘레의 차이는 9.1557cm, 즉 A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두는 A컵이다.